자,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 휴대폰 거치대를 후원해주신 우리 허니멜로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광고비를 안 받게 되더라도, 아니, 안 받기로 했어도, 제가 일단 그 영상을 열심히 찍기로 했으니까, 다음 주 중으로 이쁜 영상 찍어서 이제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은 매장에 새로 들어오게 된 야머드 스킨크를 또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 겨울 여름철이 되면 야머드 스킨크를 이제 입양하신 분들 중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안 좋게 소식이 들리고 있냐, 이 친구들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얘네 일단 얼굴을 보여드릴게요. 다 얼굴과 몸체만 보면은 뭔가 단단하고선 남자의 이런 파충류 같은 이런 멋있게 생긴 외형 때문에 인기가 많은 친구들인데, 왜 여름만 되면 자꾸 죽었다는 연락이 올까요? 항상 아쉬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이 딱 봤을 때는 워낙에 강인해 보이다 보니까 키워도 안 죽고 좀 잘 살 것 같고 이제 강인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달라요. 애들이 생김새에 비해서는 되게 개복치 스타일이에요. 일종의 베지터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이제 겁나 세게 나오는데 나중 되면 이제 마인부한테 조 터지잖아요. 비슷한 계열이라 보시면 돼요. 얘네들을 딱 외형만 봤을 때는 와, 얘네는 진짜 용같이 생겼다, 단단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키우다 보면은 이제 뭐야, 트름한 거야 유나야? 기침한 거야? 이 친구들이 막 갑자기 죽어버린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실 텐데요. 얘네들은 진짜로 말하자면요, 개복치 계열이 맞아요. 해외에서도 사육 난이도가 꽤 높다고 알려진 파충류 중 하나인데요. 이 친구들을 사육 방법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다정한 흑형이라던가 다흑님이라던가 그런 놈들인데요. 이 보이면은 진짜 저 터지도록 맞아야 돼요. 얘들은 실제로는 그렇게 키우기 쉬운 종은 아니에요. 키우기 쉽다는 거는 어느 정도 사육을 오래 해봤던 사람들이나 쉬운 거지, 처음 키우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키우기가 쉬운 종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 어렵냐? 얘네들이 인도네시아에 서식한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생각할 때, 아, 인도네시아 더운 나라고 따뜻한 나라에 사니까 얘네들도 뜨겁게 키워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인도네시아에서도 강가나 계곡가에 서식하는 그런 약간 좀 이제 저온종이라고 하죠. 약간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종인데, 이 친구들을 막 뜨겁게 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녹아버려요. 아이스크림 돼가지고요. 다음날이면, 전날까지는 아머드 스킨크였는데 다음날 되면 아머드 스킨크였던 것이 돼요. 이제 과거형이 붙어서 ED가 돼요. 그 정도로다가 애들이 이제 고온을 싫어하는 종이라가지고 키우게 되면은 항상 시원하게 유지해줘야 되는데, 여름철이 되면 덥잖아요. 막 뜨겁다 보니까 애들이 막 집에다 뒀는데 막 스팟도 안 털어주고 막 전기방석도 안 했는데 죽었어요. 당연히 죽죠. 사람도 뒤지겠는데 여름 되면은 30도가 넘어가면 얘네들이 되게 좀 치사성이 짙은 온도거든요. 얘네들은 실제로는 고온을 되게 싫어하는 종이에요. 근데 막 30도가 넘어가면 어떻겠어요. 얘네들이요, 그냥 아이스크림 되는 거예요. 다음날 되면 녹아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일종의 요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요정. 자, 이 온도가 딱 올라가는 순간 지금 도비한테 그 양말 준 거하고 똑같아져요. 얘네는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여름 되면 자꾸만 죽었다고, 아머드 스킨크가 막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막 이러면서 막 다정한 남자님 막 유튜브에 본 것처럼 다정하진 않네요, 막 멀쩡 아픈 개체를 분양했네요 이러는데요, 이 백날첫날 분양해도 뭐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 마음대로 키우다가 죽여먹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또 찍게 됐어요. 이 친구들은 확실히 저온성이에요. 그래서 여름 되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첫 번째, 돈 많으신 분들은 그냥 낮에 더울 때 이 친구들한테 에어컨을 틀어주세요. 집안의 온도가 한 25도 정도 유지되면요, 애들이 되게 활발하게 지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5도를 유지해 주시고요. 아, 그게 안 된다, 나 에어컨 죽어도 싫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아이스 뭐였지? 팩? 아이스팩을 한 3, 4개 정도 사셔가지고요, 냉동실에 얼리신 다음에 얘 사육장에다가요, 낮에 딱 출근하기 전에 아이스팩을 하나씩만 뭐 수건이라던가 이런 걸 감싸가지고 사육장 구석에 놔주세요. 그러면은 낮 시간 동안 얘네들이 서늘하게 유지가 되거든요. 신문지가 짱이야. 신문지가 짱이지. 그래, 내가 그 말 하고 싶었어. 그 다음으로다가는 이제 이 친구들을 사육할 때 그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그러면요, 사육통을 엄청 환기가 잘 되게 해주세요. 막 유리장에다 빽빽하게 막 키운다 그러면 쪄 죽어요. 안에 환기가 안 되니까. 얘들 환기가 중요하거든요. 사육장을요, 개판으로 키우는 거예요. 좀 넓은 사육장에 구멍도 송송송송 뚫려가지고 탈출만 못하게 해놓고 옆면에도 구멍 좀 뚫어주고 환기가 시원하게 잘 되게 해준 다음에 선풍기도 틀어주시면 좋고, 그렇게만 해주셔도 애들은 어지간하면 안 죽어요. 그거는 크레스트 개코도 그렇고 가골 개코도 그렇고 이 모든 파충류의 공통사항이니까 약간 선선하게 또 환기가 잘 되게 키워주시잖아요. 이 친구들이 건강하게 사는 모습을 볼 거예요. 뭐 먹이도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죠. 얘네들은 야생에선 실제로 귀뚜라미보다는 이제 지렁이 주워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생긴 거 보세요. 멋있게 생겼어도요, 보시면 다리도 짤뚱해가지고 별로 뛰지도 못하고 애들이 기동력이 후진데 귀뚜라미를 잘 잡아먹을 수 있겠냐, 그러진 않거든요. 주로 이제 지렁이 같은 걸 주워 먹는데요, 그 낚시방에서 파는 그 뭐 비료 먹은 지렁이보다는 산에서 아니면 밭에서 나오는 지렁이를 주신 게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얘 새끼 때 보시면 눈이 빨갛지 않다고, 왜 아머드 스킨 근데 눈이 빨갛지 않냐 이러는데요, 눈이 빨간 거는 일종의 그 사람을 치면 겨드랑이 털 같은 거예요. 이 새끼 때는 애들이요, 눈에 보시면 빨간색이 없어요. 어릴 때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검어칙칙한 눈인데요, 여기서 성장을 하고 자라면 자랄수록 이 눈에 이제 붉은 점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보이시죠?
이 친구들은 아직 이 두 마리는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릴 땐 얼굴에 무늬가 이렇게 강해가지고 빨간 점이 없으나 자라면 자랄수록 이렇게 빨간 점이 점점점 짙어지고요. 아이 좀 애들이 자꾸 들러붙어 떨어지질 않아. 이게 한 중간 정도 자란 아이. 여기서부터 이제 얼굴에 있는 반점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아 근데 촉감이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애들 이번 온 애들 엄청 상태 좋다. 그니까 아니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좋아. 아 이게 몇 똥 땄어. 아 이 만질 때 막 꾀익 이런 거잖아. 이게요 이거 그런 뜻이에요. 만지지 마이 개새끼들아 이런 뜻이니까요. 이럴 땐 그냥 만지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이제 큰 아이들은 이제 보시면은 점점 눈에 이제 색깔이 차오르다가 이제 진정으로 다 자랐을 때 이제 눈이 빨개지는 거죠. 이 눈이 빨개지는 게 한마디로다가 이제 성적인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와 다 자랐구나 라는 거고요. 암수 구분하는 것도 간단해요. 이 발가락의 패드를 보면 되는데요. 뒷발가락의 이 관절 부분이 여기가 약간 좀 물에 뿐 것처럼 하얗게 떠 있으면 그게 수컷이고요. 그게 없으면 암컷인 건데요. 그 구별법은 그냥 구글링을 통해서 바라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여름 되면 이 암어도 죽는다고 자꾸만 연락이 쇄도를 하는데요. 아이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요. 분양할 때 그래도 제 설명이 이제 듣기 싫다 하신 분들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제 아시면 되고요. 사육 방법 같은 경우에도 항상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언제나 참고를 하셔야지 사육 방법을 이제 참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은 이제 죽게 되는 거니까요. 개체한테 맞는 환경을 잘 꾸려주시기 바랄게요. 항상 환기가 중요합니다.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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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했어요 제가. 네? 저한테 밤에 막 새벽에 막 2시 3시 막 이럴 때 페북 메시지로 나와 우리 집 도마뱀이 밥을 안 먹어요 형님은 전문가니까 알려주시겠죠 이러지 마시고요. 진짜 2단 엽책 날아갑니다. 자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말하면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아머드 스킨크가 매장에 새로 들어왔으니까 좀 가까이서도 한 번씩 찍어줬지 초점 맞추고 매장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들 입양해 주시면은 제가 너무 기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얘네들도 사람도 잘 따르고. 그만하래. 어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넣어주긴 해야 되는 사육장에. 응. 자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에이 명. 오 용자다. 어 아무도 이렇게 빠른 거 처음 봤어. 응. 자 아무튼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여름철에도 생물들 뭐 온도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평바. 똥 묻었어.